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래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공간일지 그 공간에 네. 박지선 리포터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한번 연결해 볼까요? 박지선 리포터. 안녕하세요. 박지선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 왔는데요. 제가 오늘 온 카페는요. 일반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쉬어가는 일반 카페가 아니라요. 이곳은 이 취업을 꿈꾸는 이 청년 취업자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이름하여 토닥토닥 청년 일자리 잡카페. 자, 과연 어떤 공간인지 궁금하시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관계자 만나서 설명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무 뒤에 숨어 계셨군요. 네. 아니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많은 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이곳 청년 일자리 사카페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활동 거점 공간입니다. 청년활동 거점 공간이라 분명히 청년에게 도움되는 공간인 것 같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청년들 취업 준비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이곳에 방문하시면 여러 다양한 공간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임 면접실, 회의실, 스터디룸 등 그리고 더불어서 도서 공간, 카페 공간, 정보 검색 공간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니 지금 들은 이 몇 가지만 손에 꼽아도 이게 다 이용하려면 다 머니거든요. 다 돈이 들고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꽤나 큰 이런 부담감으로 이렇게 다가오곤 하는데 그거 다 혹시 무료로 네,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곳에 왔을 때 가장 핫한 공간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광주나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취업 준비할 때 솔직히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그리고 이력서 사진 무료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왜 이 청년 취업자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와서 아무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뭐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토닥토닥 청년 일자리 작가발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고요. 이곳에 신청해서 이용도 가능하고요. 이런 게 번거로움이 있다면 현장 방문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카페를 이용하시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광주 만 18세 이상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와, 이거 진짜 듣던 청년 너무 반가운 소리네. 저도 아직까지 청년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한번 둘러보고 저희가 이용할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수많은 청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이 또 취업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면접에서 또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이미지를 훈련시키기 위한 메이크업 뭐 서로서로 도와주고 그런 강의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청년 같은 경우는 아이고 머리 아주 수도 없이 머리에 핀을 꽂고 작정을 하셨네요. 잠시만요. 예. 야, 지금 뭐 이 모습이라면 지금 당장 면접 봐도 될 것 같아요. 완벽한데요? 예. 어때요? 오늘 여기 와서 한 거예요? 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메이크업이랑 헤어 받게 되었어요. 야, 끝내주네. 어쩐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 이런 날 셀카 백만장인 네. 아니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다는 포스터를 발견하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야, 와보니까 이미지 메이킹도 받고 여러 가지 또 시설들이 있어서 이용을 해봤을 텐데 이용을 해보니까 또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이용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청년들에게 좀 돈이 없는 청년들에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또 취업 준비생 입장으로 이런 곳이 또 있다면 도움을 받고 나중에 이제 취업 시장으로 딱 직접 나갔을 때 어떻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하고 뭐 헤어 받고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의상도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면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우리 취업 준비생에게는 진짜 여기서 엄청난 대단한 자신감을 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 보게 할 수 있죠? 취뽀! 아,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곳에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열심히 이렇게 메이크업 도구 깔아놓은 거 보니까
예, 이렇게 메이크업이 잘 나올 수밖에 없네요. 아우 진짜 아주 아우 성심성의껏 이렇게 또 머리를 묶고 있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 이게 또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에서 취업 사진을 또 무료로 찍어주신다고요. 네. 맞죠? 네. 어 저도 온 김에 한 장 또 찍어볼까 하는데 사실 모르잖아요. 이직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 그런 세상이게 저도 한 장 찍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저 같은 경우 딱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퍼펙트 하시고요. 여기에 블라우스만 딱 정장이나 빌려 입으시면 최고일 것 같아요. 아, 또 이곳이 의상 대여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럼 네, 저도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눈썹 잘 그려졌어요. 아, 거울에 빠져 계시네요. 아, 좋죠, 좋죠. 자, 여기 보니까요. 뭐 회의실이고 스터디룸이고 모의 면접실이고 카페테리아고 정보 검색대고 무료 프린터에다가 심지어 이곳으로 오시면요. 이야, 이게 다 뭐야? 수많은 이 정장들이 이렇게 쭈르르르 지금 진열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처음 이제 취업 시장에 딱 나왔을 때 의상을 돈 주고 사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고 심지어 취업 사진까지 무료로 찍을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딱 이곳에 간단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니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는데 저도 한 장 찍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소에 굉장히 뺀질거릴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사진 속에는 굉장히 성실해 보이고 아주 참한 이미지 담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야, 고개 약간 들으시고 예뻐 약간 숙이시고 착하? 약간 들으시고 착하? 착하?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무료로 이 취업 사진을 한 장 찍어보았는데 바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예. 야, 바로 이 옆쪽에서요. 직접 또 이 포토그래퍼 우리 사진 작가님께서 사진 보정 작업과 함께 사진을 인화까지 해주십니다. 자, 그럼 저도 벌써 나온 거예요? 야, 여러분 제 사진 좀 봐주세요. 어머, 뺀질거린 것 같은 저의 이미지 싹 사라지고 너무 성실하고 예쁜 공주 모습 완벽하게 담아주셨죠. 와, 무료여도 아주 수준급의 취업사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게 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 우리 친구들, 아들, 딸, 여러 이웃들에게 이런 취업 준비생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정말 그것은 크나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곳에 오시면 1:1 무료 취업 컨설팅도 받으실 수가 있고 아까 들었듯이 수많은 프로그램 누리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다 같이 취업 뽀개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취업을 지금 뽀갠 상태여서요. 많이들 오셔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토닥토닥 청년 일자리 자카페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취뽀 취뽀. 저거 들고 박지선 리포터는 곧 광주 MBC를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곳에 취업이 돼가지고.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사진이. 근데 우리 때는 말이죠. 네. 나 때는 말이죠. 네. 저런 거 다 샀거든요. 네, 옷 샀죠. 뭐 메이크업이라든가 뭐 다 돈이었거든요. 맞아요. 야, 근데 저걸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네요. 저도 취준 되게 오래 해본 경험으로서 저게 진짜 돈이건 헤어 메이크업 사진 찍고 그럼요. 의상 빌리고 근데 다 무료라고 하니까 이 취준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취준생들 저 힘입어서 취업 뽀개기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